네, 안녕하세요. 양평 탑부동산 진섭빠빠입니다.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비가 옵니다. 예, 장마고 그래서 그런지 하루도 쉬지 않고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오늘 촬영을 나왔습니다. 좋은 물건이 나와서 출근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풍광이라든지 전망 경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농지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면적은 좀 큽니다. 이렇게 보시면 성토가 되어 있는 토지가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또 비슷한 모양의 성토가 되어 있는 토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예전에는 이제 답으로 사용을 했고요. 현재는 성토를 해서 이렇게 밭으로 일부는 휴경 상태고 일부는 지금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흙을 많이 부어서 이렇게 두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아래쪽이 한 500여 평 되고요. 아래쪽 토지가 500평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기 다시 옆 필지는 한 20평 정도가 큽니다. 그래서 520평입니다. 520평이고 향은 지금 제가 이렇게 돌려서 보면 도로 쪽을 바라보면 이제 남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남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이 도로는 지적상 도로고요. 제 차량이 있는 이 도로도 지적상 도로입니다. 지적상 도로입니다. 자, 이 땅은 용도 구역이 농업 보호 구역입니다. 이게 농림 지역 내 농업 보호 구역인데 구독자분들이나 이제 시청자분들이 혹시 이제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농림 지역은 토지를 취득할 때 1000제곱미터, 그러니까 300평 이상이 돼야 이제는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농림 지역 중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절대 농지, 농업 지능 구역은 일반적으로 농업인이 아닌 이상은 건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토지, 농업 보호구역인 이 토지는 일반 주택 그리고 뭐 근린생활 시설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토지는 지금 1000평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00평 이상이죠.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지금 현재 이 토지는 총두 필지로 해서 1020평으로 의뢰가 되었습니다. 의뢰가 되었지만 영상 보시면 제가 설명하는 내용에 잘 참고하셔서 필지가 이미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한 필지씩 해서 두 분을 세팅을 하면 이제 두 분이 의사결정이 되면 매도인 분은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 500평 기준으로 두 필지 정도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나와서 촬영하는 이유는 입지도 좋고 가격입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매수 심리도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이런 급매물들은 금세 소진이 됩니다. 이 토지는 평당 35만 원에 의뢰가 되었습니다. 35만 원입니다. 평당. 500평 기준에 35, 1억 7,500, 한그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전부 다 하셔도 되고, 필지를 한 필지씩 선택을 하셔서 먼저 오신 분이, 그리고 바로 계약 진행이 안 되고, 두 필지가 결정이 되면 진행하는 방향도 무관합니다. 오늘 비가 오고 지금 계속 바람이 불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토도 다 되어 있고요. 향도 좋고 시야도 확 트여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의 토지입니다. 요즘 경기는 안 좋지만 평당 35만 원 굉장히 좋은 금액입니다. 자신 있게 추천드리고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전화 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위쪽으로 가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와서 렌즈에 물방울이 맺히고 그래서 좀 화질이 좀안 좋을 수 있는데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지평면 5켠입니다. 지평면 5켠이 1020평, 평당 35만 원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빠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